그러면 나오지도 않아. 여기를 좀 이렇게 통로를 좀 확보를 좀 해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막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꾸 여기 옆까지 막 가시게 돼. 카메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못 먹어요. 여기서 이런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몇 살을 잡았다가 죽였는가. 그러니까.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쥐새끼를 귀틀 안에 가둡시다! 쥐새끼를 귀틀 안에 가둡시다! 아, 들어가! 출국 거시기 전에 물론 간단히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금 상황에 대한 소회나 입장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예. 질의응답을 할 상황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희도 거기서 하면은 모양은 좀 마치는 거 같아요. 기자회견 하는 거 같잖아요. 따로 얘기하고 그래서 와이어를 하나 붙여서 한번 봐봐. 우르르 모여서 지금 마치고 있고. 하 선배 그러면 라인을 쳐야 돼. 피의자 지금 출국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아요. 하 선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강연하러 가시는 거예요. 취지는 잊지 말아달라고. 나라의 국적도 생각합시다.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도 외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포토라인! 포토라인! 아니, 포토라인도 아니고. 앞에 좀 앉아주세요. 예.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 내가 눈이 부시니까 끌 거예요. 자, 내가 좀 꺼요. 눈이 부셔서 안 되겠어. 나는 오늘 해외에 나가면서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원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전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다 구속됐는데, 말씀해주세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그게 상식이 안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진 장관 구속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간단히 대답을 좀 해주시죠.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가 간단히 한 두 마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신 부분, 잊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저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저희 기적의 성장사를 극찬했지만은 지금 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달라고 나가는 건데 뭐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 다음에 저기 와서 뭐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수고하세요. 뭐 그런 구체적인 거는 검찰에서 할 얘기니까 그 김건희 장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예? 김건희 장관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한 거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어제도 그렇게 안녕하세요. 자, 수고하세요. 예.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